퇴계학 주자학과 지역문화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전통유학과 지역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건설적 전망을 되새겼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유학의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접목해 새로운 학문 체계를 완성한 주자. 이런 주자를 평생 흠모하며 주자학을 체계화해 한국적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이두 사람은 평생을 끊임없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자기 완성의 길을 걸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성현이 안동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두 성현이 만들었던 인문학적 가치와 문화가 어떻게 전해지고 앞으로 발전돼야 할지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진영 안동대 교수는 퇴계는 향약을 통해 양반과 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사회를 꿈꿨다고 강조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꿈꿨던 이상사회라는 것은 다름 아닌 유교적인 예의가, 도덕이, 윤리가 통행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문중과 사람, 마을을 이어주는 유교 공동체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려는 어떤 공동체를 이제 지향했기 때문에 문중은 이렇게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교 공동체라고 이제 제가. 장핀 또한 송명이학연구센터 비서장은 오늘날 중국에서도 유학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주자의 평가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질 문명의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강조되면서 유학과 전통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생활화하는 기획과 시도는 아직도 부족한 시점이어서 이번 학술대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